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박수를 칠 때 아주 힘차게 박수를 치죠. 예. 행복한 사람은 박수를 칠 때 웃으면서 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 때 함성을 지릅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웃으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사실은 저도 쪽팔려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만큼 거울 앞에 서서 수많은 시간을 제 자신과 이야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남의 지갑에서 돈 빼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웃어줄 때 손님은 저에게 지갑을 열어서 그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점심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안동에 제 팬이 계셔가지고 올뱅이국인가요? 원래는 다슬기라고도 하고 올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안동분들은 또 양반이어가지고 예, 또 골뱅이 저 알 큰 걸로 예, 골뱅이국이라고 하시고 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식혜 중에 가장 맛있고 빛깔이 아름다운 안동 식혜를 맛있게 먹었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네요. 예, 이번 추석에 우리 안동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으셨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동에 와서 춤을 추는 사진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예, 너무 행복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탈, 하회탈. 예, 그 탈을 쓰면 탈이 안 나. 예, 배탈도 안 나고 탈이 안 나는 탈. 예, 참 그 큰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저희 부대를 또 나오셨어요. 제가 아까 공수부대 나왔는데 특전사 나왔는데 저희 부대에 저희 대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같은 그 건물에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안동에 많은 시민들 약 천여분께서 오셨는데 우중에 이렇게 많이 저는 오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원님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또 탈을 목에 걸고 무탈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시장님께서는 아주 바쁜 일정에 또 여러 가지 부시장님께서도 행사가 많으셔서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하는데 생선 중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생선만 제가 먹습니다. 안동 간고등어만 학벌이 제일 좋아요. 제가 치자 들어가는 생선은 잘 안 먹습니다. 학벌이 좋은 고등어 요것만 먹습니다.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안동을 참 좋아합니다. 안동에서 나오는 소주를 마시면 정말 뒤탈이 없고 그 다음날 그렇게 깨끗해요. 안동 소주는 도수는 높지만 우리 전통 방식의 소주를 내려서 증류하는 그 증류식의 소주죠.
화학식 소주가 아니고, 그래서 갈 때 제가 꼭 또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제 이름 앞에는 항상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 이름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예. 우승박사라는 이 이름은 사실 국민들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제 전공과는 아주 반대인 지금 닉네임을 하나 가지고 있죠. 저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정말 저를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수많은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감사 소개를 잘 해주신 분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합기도 8단, 태권도, 태권, 수벽치기, 검도 안 해본 무술이 없어요. 근데 제 생긴 거 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랬어요? 아, 눈이 좋으시네. 네. 기억도 생겼죠? 제가. 네. 내 얼굴 보고 달라들다 죽은 놈도 있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이 얼굴이 그냥 됐겠어요? 예, 많이 웃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말을 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흔히 영어로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는 주먹을 쥐겠죠. 그쵸? 주먹을 딱 쥐고 자세를 잡으면 벌써 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죠. 그리고 자세 딱 잡으면 저희 내 몸에서는요, 그냥 잡는 순간 발이 나가고 순간적으로 막 나가버려요. 그냥 아, 두 명, 세 명 하면 머릿속에서 0. 몇 초 안에 그냥 나가면서 타점이 정해져 버려요. 예, 칼을 들고 들어와도 그냥 순간적으로 처리하는 게 몇 초 걸리질 않아요. 제가 무도 경호학과 지금 교수로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거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먹을 딱 치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지죠. 여러분, 주먹을 꽉 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굳은 의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사람이 두 손을 펴고 두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다녀요. 그렇죠? 아침에 뉴스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내용이 먼저 나오나요? 두렵고 가슴 아프고 절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뉴스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 둘 셋 어이 너자 싸우자 죽자 전부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주먹치고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의 전쟁 후에 대한민국 남자들의 30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7, 8, 9 명씩 혼자서 키웠어요. 다 무너져버린 그 초가집에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다 쓰러져간 그 자갈밭을 일구면서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냐면 안 되면 빌어버려요. 무조건 안 되면 물 떠놓고 그냥 빌어버려요. 네.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비나리다 비나리다 천지신명께 어쨌든 우리 새끼들 학교만 가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새끼들 밥만 안 굶게 해주시고 빌었어요. 근데 전 세계 기도대회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가 1등 났어요. 왜 1등 났느냐?
보니까 다른 나라 어머니들은 그냥 손바닥을 붙여놓고 뭐라고 빌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갖다 비벼버리잖아. 비벼버려 그냥. 근데 이 비비는데 그냥 비비느냐? 우리 어머니들 비빌 때 꼭 물을 떠놓고 비비세요. 그리고 물을 머리에 촉촉 적셔놓고 빌어요. 자,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자, 이렇게 빌어봅시다.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면 뭐가 생길까요? 열이 생겨. 즉 전기가 발생해.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 놀이 해보셨죠? 비비면 마찰력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해. 이 손도 비비면 전기가 나와. 여러분, 전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전기가 잘 통할까요?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더 잘 통할까요? 물 묻은 손. 우리 어머니들은 학교를 다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에 동달하셔서 이 문지를 때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기도를 하실 때 물을 적셔놓고 비벼버리니까 기도가 쨔릿! 한 방에 올라갑니다. 그냥 물 타고 쨔릿!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비는 대로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밥만 안 굶게 해주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배 터져 뒤지게 생겼어요. 전부 살 뺀다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만 가게 해주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이제 대학교 다 없앤다고 난리. 애들이 없어요.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려면은요. 약 몇 명이 지금 부족하냐면은 16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대학교 3분의 1이 문 닫아야 돼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요, 어마어마한 교육열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빌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일어선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맨바닥에서 돌을 쌓고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만들고 길을 뚫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서 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인생 살아보시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복도 많이 받아갖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이 지지리도 없이 못 살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상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얼굴에 복을 담는 그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고 살기도 하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다 빌어요? 하늘에 빕니까? 땅에다 빕니까? 여러분? 하늘에 빌어요. 누가 땅에다가 이렇게 비는 사람 있어요? 다 하늘에 빌어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오느냐면 하늘에 떠있는 별만큼이나 별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수억 수조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만큼 복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얼굴에 복을 담는 그릇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복이 어디로 제일 처음 떨어지냐면은 머리 꼭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백회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제일 늦게 다치죠. 어린 애들도 보면. 자, 이 여기로 떨어진 복이 이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마를 뭐라고 하느냐? 초년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년고생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잔주름이 많습니다. 이마에. 그분들은 초년고생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복이 쭉 내려와서 콧잔등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걸 중년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부터 코 바로 위까지를 중년운이라고 하고 이 내려온 복이 떡 떨어지면 여기다가 샘을 하나 파놨어요. 코 밑에 샘이 하나 있죠? 네. 뭐 달라고 파놨을까요? 여기다가 복을 담으려고 옹달샘을 하나 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이 샘이 그릇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바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릇이 거꾸로 엎어지면 쪽바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관상학에 보면 이 하관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귀여워라.
의학도 복바가지가 되는 거고, 이게 거꾸로 퍼져서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댕기면은 인생 쪽박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출 받으러 가실 때면 호치케이스로 찍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아니면은 스카치 테이프로 얼굴을 붙이든지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으러 가세요. 그래야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 안 빌려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복을 엄청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하루에 세 번만 거울을 보면, 딱 거울을 보고 복 받아야지 이 연습을 하세요. 시청에 들어올 때도 복 받아야지 하고 거울을 보고 들어오세요. 안 되는 이론이 없어요. 다 처리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연습을 하시는데 두 손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오늘 이 경상북도에 있는 귀신을 다 이 자리로 부를 테니까, 불러가지고 여러분한테 확 쏟아드릴 테니까, 제가 우리 안동시에 복 내려온다 그러면 다 같이 복 받아야지 하면서 15초만 웃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15초 후에 굳어서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오늘 이거 하고 나서 바로 가서 복권 사시고, 또 이 혹시 장가 못 간 자식이 있으면 장가 가시게 될 것이고, 늦지막에 딸을 낳고 아들 낳고는 거 다 해결되시니까. 자, 그러려면 그냥 하면 안 돼.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구슬 한번 해야 돼. 성주풀이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귀신을 쫙 불러서 여러분한테 딱 쏟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라만소 해서 불러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동시에 복 내려온다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복 받아야지 하고 웃으셔야 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나이가 60살이 넘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반드시 웃을 때 밑에 동네 신경 쓰고 웃으시고 힘 주고, 여러분 열어놓고 하면은 또 위하고 하는 사람 나오니까. 자, 양손 옆으로 하시고, 예, 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귀신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라만소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에 공 내려온다! 복 받아야지! 시작! 5초 남았어. 자, 이 복을 옆 사람과 나눠드리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박수! 자,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옆 사람한테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자, 옆에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당신을 보니! 아니, 더 큰 소리로!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당신은 2017년도에 대박이 날 상이네.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드립니다. 자, 옆에 분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마지막 잘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네가 술 사라. 박수.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살아나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분 나빠 죽어버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성질이 제일 급해. 기분 나쁘면 칵 죽어버려. 인생이 재미없으면 칵 죽어버려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 증가율이 1위예요. 10년 넘게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 여러 명이 남들은 막 때려 죽어버려도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재미없으면 칵 죽어버려요. 아,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인생이 재미없으면 뒤로 죽어. 강의 재미없으면 앞으로 죽어.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 재미없이 해주면 5분에 한 명씩 죽어버려요. 본인도 살라고 노력을 막 하는데 5분을 못 버티고 죽어버려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강의 끝나기 5분 전에 반드시 살아나. 쉬는 시간을 더 잘 보내야 돼. 또 강의 시작 5분 안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보면 그 선생님이 그냥 재미없이 수업하면은 이따가 나 죽어버려. 근데 신기하게도 쉬는 시간 되기 전에 반드시 살아나. 그거 잘 돌아다니게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자기 경영, 기업 경영, 이 안동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행복, 재미, 웃음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재미.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바로 이 재미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웃음과 재미와 행복이 뜬구름 같은 것이지만 21세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재미에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3개월, 6개월씩 그 고생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홍콩, 마카오에 가서 3일 만에 다 쓰고 와버려 돈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놈아, 그 돈이면 네 등록금을 하고 할머니 내복도 한 벌 사드리고 하지 가서 3박 4일 가서 그냥 홍콩 가서 300만 원을 다 쓰고 와버렸냐.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 아빠 거기 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재미에 돈을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웃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뭐죠? 암입니다. 2위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3위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4위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는 게 자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길거리에 가다가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많아. 2014년도 서울특별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 사망률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근데 암, 뇌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자살 이 모든 병들의 원인은 뭐냐면 웃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여러분 암치료를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열로예요. 열. 42도 이상의 방사선을 몸에다 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36.5도에서 1도씨 이상 낮아지면 암세포는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암세포가 확장이 되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뇌혈관계질환 왜 생겨요? 화병, 열받아서 생기는 병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3위 심혈관계질환 이것도 뭐예요? 전부 화병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멈춰버려.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때까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심장 근육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심장 근육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뻘떡뻘떡 뛰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직 건강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판정을 뭘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뛰던 심장이 쭉 가면, 예, 사망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심장을 부여잡고. 왜 그랬을까? 쉴 시간이 없고 웃을 시간이 없지. 그냥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와요. 자살. 마음 한번 바꾸면 살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바꾸는 법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자살. 살자. 글자 한번 뒤로 뒤집으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제는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이상을 주먹치고 무술을 하던 제가 꽹과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살아나자고 이렇게 꽹과리를 치면서 막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웃음박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웃음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면 웃으실수록 그만큼 수만 배의 복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웃으면 복이 오는데 얼마나 많은 복이 오느냐? 소문 만복내라. 웃는 분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악물고 삶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줄 아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일 시키는 근데 해볼래 해볼래 하면 병원을 멀리할 수 있어요. 영어로 건강이 뭐예요? 헬스죠. 헬스. 헬스의 어원이 뭐냐면 헬레예요. 헬렐레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웃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관과 또 수많은 단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또 물건을 개발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만큼 웃음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고 수많은 지방자치와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제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TV, 아침마당, MBC, SBS 수많은 방송에서도 가장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웃음이에요.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웃음치료가 이제는 최고의 치료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사진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병원에서 암환자들에게 웃음치료를 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수시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울대병원에 많은 암환자들과 의사들 한 50명을 놓고 강의를 해요. 올라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려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 왜 굳이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멀리서 왔다고. 이분 복받을 거예요. 참 옛날에는 여러 복잡의 것을 만들어주신 미인이세요. 네. 요즘에는 원산지 속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원산지를 꼭 밝혀야 돼. 그래서 제가 전라도 광주산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어차피 거짓말하면 뽀록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저는 공부로는 절대 서울대학교를 못 옵니다. 머리도 안 되고. 예. 이미 30년 전에 저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저 지방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로는 서울대학교를 못 왔지만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슴의 문을 열고 웃었더니 서울대는 저에게 강의를 하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여기 오신 수많은 우리 암환우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웃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 완치의 문, 행복의 문이 다시 열려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웃어보실까요? 하! 하하! 네,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이렇게 못 웃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치면 살 수 있는 웃음 운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안동은 또 대한민국의 아주 대단한 정신적 유산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는 안동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을 가지고 있죠. 국제 팔 페스티벌을 해서 많은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오셔서 탈을 쓰고, 탈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을 분출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이 까르마들을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탈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서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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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세요!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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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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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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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갑니다!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해가지고 10초 동안에 웃으면서 막 박수를 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많은 암 환자들이 처음에는 웃는데 힘들었다가 이렇게 그냥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풀리고 마음이 열리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그리고 함께 노래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웃음이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기가 분배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돌핀, 엔케팔린, 나이돌핀, NK세포, T세포가 활성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한참 웃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버리냐, 완전 은혜 받아버려요.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떼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고 웃어요. 그러면 한 시간이 지나면은요 거의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고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끝나면 여러분 한 달 후에 저를 다시 한번 만나기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웃음 운동 하실 거죠? 그러면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강의 마치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웃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나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 웃어줘요. 그럼 제가 나가면서 이렇게 전부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화이팅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럼 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